여기는 비엔나의 궁전 호프부르크 안에 있는 무기 전시장, 무기 미술관이 있어서 무기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무기 박물관 1층에 있는 카페입니다. 오늘 특별전을 하는데 네팔 아트나 네팔 현대 미술 전시회를 하고요. 저기는 한 사무라이 집안의 전통이란 제목의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저기 먼 데서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 창너머에 비치고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게 누굴까요? 트럼프 아닙니까? 푸틴, 김정은이가 있네요. 왜 저 세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풍자화군요. 풍자화. 세 사람을 좀 흉측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악당으로 그렸습니다. 이빨을 아주 악마처럼 그렸네요. 그리고 불상하고 뭐가 이렇게 좀 모티브가 비슷합니다. 불상 배경이 불상, 이 티베트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니까 불상 이미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푸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도 입이 완전히 악마스럽게 그려놨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네요. 트럼프, 푸틴, 김정은이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이 그림 제목이 Peace Owners 2입니다. Peace Owners. 그린 사람은 순일 지그델 또는 시그델 네팔 화가입니다. 순일 지그델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왜 이 세 정치인을 그렸느냐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요지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싶었다. 그러면서 티베트의 민속, 종교화군요. 종교화를 특히 그 불교적 이미지와 결합을 시켰다. 이 불교는 평화를 제창하는 종교인데 이 세 사람은 평화를 빙자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좀 억울하겠습니다. 트럼프야 뭐 푸틴하고 김정은과는 다르고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이고 핵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은을 눌러가지고 없애겠다는 사람인데 여기 모진 사람 두 사람 옆에 끼었습니다. 푸틴은 곳곳에서 소련군, 러시아 군대를 보내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어제 이 러시아 군인 몇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될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298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밝혀내고 이 러시아 군인 보안기관에 있는 몇 사람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제일 모진 놈이죠. 근데 한국 사람 중에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한때 27%나 되었습니다. 요사이도 12% 되어가지고 아베보다도 김정은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라 망신을 비엔나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한민족 망신을 비엔나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자 앞에서 주눅이 들었는지 명함을 바꿨어요. 남쪽 대통령이라고 명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놈한테 그런 불력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그림이 꼭 부처님이 김정은 잡아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새겨져 있는데 김정은이가 개과천사 천선할 리는 만무하고 토너먼트라고 하지, 그.